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전원주택용지 겸 귀촌기농용지 분할 가능한 2952평형의 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대형 전원주택용지 또는 귀촌기농용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에 위치하고요. 3m 포장도로에 접한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전에 전체 면적은 2952평형으로 양분할이 가능한데요. 양분할 시 가운데 도로의 공용면적은 130평형이 되겠고요. 큰 토지는 1792평형, 작은 토지는 1032평형이 되겠네요. 폐형당 매매가는 14만원, 전체 매매가는 4억 130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 용지 겸 귀촌 기농 용지의 항공사진입니다. 빨간색 라인이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의 총면적 2952평형의 전이고요. 2952평형의 전은 가운데 3m 시멘트 포장도로를 중앙으로 하여 A와 B로 양분해서 매매할 수도 있는데요. A와 B로 양분할 경우 파란색 도로의 면적은 약 128평형 정도이고 A와 B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해야겠죠. 양분했을 때 A의 면적은 1032평형으로 평당가 14만원을 적용하여 매매가는 1억 4400만원이고요. B의 면적은 1792평형으로 역시 평당가 14만원을 적용하여 매매가는 2억 5천만원이네요. 다음 영상은 빨간 별 표시에서 출발하여 파란색 도로를 따라 내려가며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이고요. 승용차를 기준하여 충주 도심으로부터는 30여 분, 수안보 온천으로부터는 10여 분 거리네요. 조합해 보이는 산 너머로 충주와 문경 간 중원대로가 통과 중인데 직선 거리로는 700여 미터, 요 도로 거리로는 1km 정도 됩니다. 요 도로는 산으로 향하는 도로이고요. 풀숲 다음으로 보여지는 요 도로가 아까 항공사진에서 보신 파란색 도로인 겁니다. 가운데 도로를 기준하여 왼쪽으로 보이는 요 토지가 큰 면적의 토지 1792평형의 B토지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요 토지가 작은 면적의 토지 1032평형의 A토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동쪽에서 서쪽편으로 걷는 중이고요. 조합 도로 커브라인을 지나면 남쪽에서 북쪽편으로 걷게 되는데요. 도로를 가운데에 둔 토지의 전체적인 지형은 대체적으로 동쪽과 남쪽이 높고 서쪽과 북쪽이 낮은 완경사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이제 커브라인을 지나쳤고요. 정면에 보이는 뷰는 전체 토지에서 바라다 보이는 북서쪽의 조망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1032평 면적의 A토지를 보시는 중이신데요. A토지만 놓고 보면 북동쪽이 높고 남서쪽이 낮아 보이네요. 저 멀리 V라인 사이로 살짝 보이는 산은 월악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1792평형 면적의 B토지를 보시는 중이시겠죠? 나무가 우거진 곳은 말고 밭으로 보이는 부분이 매매 대상인 거고요. B토지만 놓고 보면 남동쪽이 높고 북서쪽이 낮아 보이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의 지목은 전, 총면적은 2952평형으로 폐형당가를 14만원으로 하여 총매매가가 4억 1300만원인 귀촌 귀농 적합용지를 보시는 중이시고요. 또는 토지 가운데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양분하여 128평형의 도로를 공유면적으로 하고 각 1032평형의 전원주택용지 또는
1792평형의 귀촌 귀농용지 중 하나의 선택이 가능한 수안보온천 인근의 토지를 보시는 중이십니다. 면적이 넓은 1792평형 B토지는 저 밑에까지 길쭉하게 이어지는데 면적이 작은 1032평형 A토지는 오른쪽의 나뭇가지가 끝이네요. 이제 B토지의 북서쪽 꼭지점까지 거의 다 와가네요. 시멘트 포장도로까지가 경계가 되겠고요. 아스팔트 포장도로부터는 마을도로가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턴에서 올라가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올라가는 영상에선 멘트는 없을 거고요. 대신 스페니쉬 로즈, 스페인 장미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빨간 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